là em tập nhiều thì bố mẹ em lo.이렇게 뵙는 건 또 처음이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원하우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습하시고 경연 준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작게나마 좀 이렇게 응원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m muốn hỏi tiền bối live in. 네. Anh thấy khó nhất là việc khi làm leader nó là gì? 저희 원어스는 리더가 없는 그룹인데 맞아요. 리더든 형이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같이 의견을 내고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Em có một câu hỏi dành cho anh Soho nữa. Tại vì tụi em cũng đã từng diễn trên V Hot Beat rồi và tụi em cảm thấy là vừa nhảy vừa hát rất là khó khăn. Cho nên là em muốn hỏi bí quyết để mà có thể giữ được giọng hát ổn định trong khi đang nhảy được không ạ? 첫 무대를 섰을 때는 실수도 많았고 어떻게 라이브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안 흔들려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거는 무대를 하면서 흥분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데 연습을 많이 하면 좀 안정적으로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믿고 맡기는 보컬입니다. 네. Vì tiền bối Ido có một giọng rap rất là đặc biệt ấy. Đặc biệt nghe phát là biết liền nên là em muốn hỏi tiền bối là học cách là thế nào để có thể sử dụng và phát triển nó tốt hơn. 제가 랩할 때 특별하기보다는 저만의 색깔을 찾아서 개성을 넣어서 랩을 하는 편이에요.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자기의 색깔을 꾸준히 찾다 보면은 좀 더 나아진 자기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ũng như mọi người nhận xét ấy, thì em với Cường ở trong nhóm là rap thì hai tụi em cũng kiểu có hai cái chất giọng rap đối lập nhau cũng như là tiền bối Ido và Leben. Nhưng mà bọn em nó khá là không hợp với nhau ấy. Thì em muốn hỏi là sao hai tiền bối có thể rap mà kết hợp với nhau rất là hoàn hảo như thế. Em muốn học cách luyện tập của hai anh. 저희 멤버 여섯 명 다 목소리가 다르고 사실 저희도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 여섯 명 다른 목소리가 하나를 뭉쳤을 때 팀워크 좋은 색깔이 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또 맞춰보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오히려 더 톤이 다른 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색깔이 다른 게 장점이라고 봐요. 저는 계속 이제 앞으로 활동할 거잖아요. 계속 음악 하다 보면은 점점 맞아질 것 같아요. 아, 네. Bọn em sẽ cố gắng có một cái chất riêng nhưng mà bọn em sẽ tự nhiên để hòa hợp với nhau nhất. Em cảm ơn. 아, 이렇게 멤버들이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분명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마음 잊지 않게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h có bao giờ gặp khó khăn khi lên nốt cao không? Tại vì em gặp rất nhiều. 아, 고음할 때 어려운 거는 지금도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도 자신감이 제일 어려워요.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일단 하이피치가
낼 때 부담이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상황에서 제가 꼭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m vẫn còn một câu hỏi nữa. Kiểu trong lĩnh vực này thì gặp rất nhiều stress ấy. Thì các anh giải tỏa bằng cách nào? 네, 사실 저희가 스케줄이 조금 여유로울 때는 각자 운동을 한다든지 먹을 거 좋아하는 멤버들은 먹는다든지 멤버들끼리 오히려 예민하거나 힘든 멤버들이 좀 더 챙겨주고 좀 멤버들의 배려와 함께 하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Sắp tới tụi em sẽ phải biểu diễn cho anh chủ tịch xem và tụi em muốn tụi anh xem thử bài của tụi em và nhận xét xem là tụi em còn thiếu sót gì không được không ạ? 아,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파이팅! 사랑 yeah!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우리가 만든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아이돌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돌의 필수 항목 중에 하나가 예능이에요. 와우. 저희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다이버스 분들도 곧 데뷔하실 아이돌이 되실 분들이시니까 다 같이 예능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원어스와 다이버스의 예능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 역할을 맡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em là YouTuber, vocal và dance. 오! 환웅이도 이제 보컬과 댄스를. 아 저는 키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클 거예요. Yes, I'm tallest. Music start. White shirt, now red. Team에서 댄스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강렬했어요. 제작진분들의 박수 소리로 한번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이가 잘했다! 박수! 오. 후가 잘했다! 박수! 각 팀에서 한 명 더 나와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섹시.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갈 건데요. 2라운드는 아이돌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애교 배틀! 필수 없습니다, 레이븐. 네, 필수 없습니다. 화이팅! 저는 고양이를 하고 싶었지만 5살 애교 해보고 있습니다. 원어스 다이버스 합쳐서 맏형이에요. 아, 부끄러워. 화이팅! 예! 화이팅! 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사줄 거지? 사랑해. 별빛이 내린다. 이제 맞다. 모타이바. I'm a baby girl in a baby world. So fantastic. So rustic, you can touch my hair. You get it everywhere. Got the ladder,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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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반하다. 아, 됐어. 졌어. 끝났어. 굉장히 마음이 아픔으로 아까 솔직히 다이버스의 PC가 너무 강했어요. 다다다다 이게 대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번 판은 다이버스 승리입니다. 다음 3라운드는 바로 개인기 대결입니다. 와, 이거 잡아, 잠깐. 와, 이거 잡아.
배틀을 했는데 총점 무승부 1대1로 총 결과도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간식은 다 같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이버스 분들 연습하는 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예능 대결도 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너무 잘 되실 것 같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데뷔 학생들 또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얻은 게 많았던 것처럼 다이버스 분들도 데뷔 학생들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걸 또 얻으시고 더 큰 무대에서 더 좋은 곳에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둘, 셋! 원하우스 다이버스 파이팅!